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원로회 창립에 정말 지대한 공이 있고 앞으로도 실무를 담당하면서 부산광역시를 더 발전시키고 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로 만들어야 될 분입니다. 우리 나영수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나영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나누고 깊은 기사를 가시는데 사무처장 임명장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기아를 국가원로회의 부산광역시 원로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상임회장 이상훈 박관정 대도 정말 수고했어요. 아주 의장님, 의장 빼고 다니세요. 마지막까지 하시고 가시죠. 어디서 앉아가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많이 부려먹어야 될 텐데. 예, 기회를 설명하겠습니다. 빨간 태극마크에 적색이 위로로 가 달아주시고 가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적색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기춘 고모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그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의장님께 두 분 의장님께서 또 자리가 양보해 주시네요. 아마 많이 여러분 신분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촉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숨 쉬시면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김상조 의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김석조 의장님 들어가지 마시고.